박성민 씨가 닮은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. 톱스타가 다 본인 얼굴 안에 있다. 예, 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주현 선생님. 계세요. 그리고 또 영화 곡성에서 그리고 일본 사람. 예, 예. 아쿠마. 쿠리무라 준씨. 그러네. 여기서 한번 이렇게 봐드려. 그래. 낮은 위치에서 한번 그러니까. 봐보세요. 낮은 위치에서 한번 보여드려. 마지막 그 동굴 씬에서 한번 보여드려. 예. 아쿠마. 아 요거 진짜 똑같아. 그래. 우와. 미쳐 있다고. 네, 감사합니다. 아. 그리고 또 배우 정만식 선배님. 그러네. 정만식. 계세요, 계세요. 아, 있네. 정만식 씨 있어. 또 있고.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. 있어요. 살짝 있어. 눈만 보면은 제가 배우 서강준 씨 닮았다고. 그거는 뭐지? 그 얘기 뭐지? 서강준? 안녕하세요, 서강준입니다. 아. 말만 하는 거잖아. 눈만 보라 이거죠. 눈만 보라. 얼굴도 안 가려지는데 왜 저런 거야? 눈이 색깔이 좀 비슷해서. 아니 그러면 그 노주현 씨를 제일 이제 닮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성대모사도 가능하시죠? 아 제가 사실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외모 닮은 걸로. 예. 웬만해선 그들을 알려줄 수 없다. 막을 수 없다 해서 멋있는 척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. 고연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머 선생님 그거. 안녕하세요 노주현입니다.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유로 오래간만에 예능 나들이를 나갔는데요. 경기도 오랜만이야. 국진이도 참 반가워. 보라 너 어떻게 지냈어? 지금 하나 더 해봐도 돼요. 제가 라디오 스타를 위해서 고릴라 개인기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제가 개그계에서 고릴라 연기는 제가 최고라고. 내가 좀 서러운데. 잠깐만 라이벌. 개코 한 승리. 여기 개코고. 다 다른가요? 일단 고릴라를 보내서. 예, 일단은 고릴라를. 마이크 우선 일단은 제 멀리서 고릴라가. 와우. 파이팅. 일단은 그냥 한번 고릴라 해볼까요? 예. 삐끼삐끼 고릴라. 잘하네. 요거를 제가 개콘 선생님이랑 콜라보라고. 저랑은 조금 다른데. 고릴라가 그 개콘원숭이의 머리에 이를 잡아먹다. 갑자기 삐끼삐끼 소리 콜라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랑 조금 다르네요. 저는 이렇게 밑에 아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. 서서 가죠? 예, 저 서서. 저는 이렇게 가요. 서윤이 개코. 왠지. 서윤이 개코. 왠지. 진짜. 와. 세윤이도 어떻게 이겨 먹으려고. 얘 이런 거 욕심 안 내는 데인데. 어떻게든 이겨 먹으려고 말이야. 길을 완전 죽이고. 선을 죽이네. 우리가 쳐다보는 거 봐. 아니 왜 음악을 죽여요? 우리가 쳐다봐. 이 작업. 이름 없다가. 무슨 공대야? 잘 안 맞네요. 아니야. 유세윤이가 깔아줄 생각은 전혀 없네. 본중 제일 잘하셨어. 양부가 아예 없으시네. 본중 제일 잘하셨어. 많이 놀라시던데. 이렇게 해줄 생각이 없네. 의자 이수민이 눈이 좀 없어요. 아, 실력에 비해 지금? 예, 지금도 괜찮거든요. 갑자기 개코가 나올 줄 알았나. 개코가 이렇게 열심히 할지 모르는 거죠. 잘 버텼어요. 저도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, 여기 지금, 여기 땀이 이렇게. 여기 맺혔네, 땀이. 괜찮습니다. 아직 총알이 많이 남아있어요. 괜찮습니다. 좋아. 용진이. 밀라가 있으네. 그래요, 예.